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 이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뭐요? 왕으로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이제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장사하라. 이건 무엇을, 돈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탤런트를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탤런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좀 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니까 더 많은 탤런트를 주기도 했겠죠.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사라면 그건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종들이 탈란트로 남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탈란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탈란트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 탈란트를 다 돈 버는데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각종 재주, 탈란트를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장사한다는 겁니다. 자, 자,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근데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미워했다? 그 왕, 즉 누구? 예수를 미워했다. 예수를 미워했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적 하나님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거는 우린 싫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예,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아 아빠가 시아를 시아가 옛날 처음에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활발해지고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변했어. 가만 보니까 시 아빠가 옛날에는 시끄러워라고 막 소리치고 이제 그런 거 일체 안 한대요. 안 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 왜? 많이 참아야 돼. 그렇죠. 징징거려도 또 참고 또 타이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봤지만은 이거 아 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면 뭐 훨씬 쉽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저 시킨 대로만 뭐요? 그저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그 책임만 다 하면 돼. 그런 쪽이 훨씬 쉬워요. 그러나 뭐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돈을 준,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러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월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렇게 그에게도 이르시되 너도 다섯 고월을 차지하라. 아, 장사가 아주 잘 됐어. 장사가 잘 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네가 지극히 뭐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려면 참 자잔한 일에도 뭐예요? 어떤 큰 중요한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뭐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자상하게 사랑을 보여주고 성의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 문화로 만든 이 사람은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장사가 잘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와서 이제
이제 마찬가지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는데, 자, 이 셋째 종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거의 쌓아두었다가 돌려드립니다. 쌓아두었습니다. 장사 안 했다, 이 말이야. 장사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자, 여러분. 주인이 자본금을 1,000만 원을 줬는데, 주고 장사를 하라. 이거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장사를 아주 잘했어. 근데 왜 이 세 번째 종은 똑같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줄까요? 예? 그렇지, 손해. 예, 손해보면 큰 문제야. 주인이 1,000만 원을 줬는데, 이 본전을 날리면, 주인한테 뭐예요? 혼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이 세 번째 종에 비할 때 어떤 종이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장사가 잘 됐어. 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줬으니까. 예.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장사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은 본전 날렸다가는 혼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사를 마음 놓고 잘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만약의 경우 자본금을 뭐예요? 날리더라도 내가 정성껏 했다면 다 이해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장사도 더 뭐예요?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래요. 그 믿음이 없이 장사를 잘해서 돈 잘해도 그거는 믿음 없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 장사를 한 이유가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조건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장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로마서에 있는 그 말을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자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여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야, 이 고기를 먹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먹는 사람은 벌써 그 먹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죄받은 거라 이거야. 왜? 그건 그 먹고 싶어서 먹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믿음 없이 먹는다. 믿음 없이 먹는 것을 의심하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 없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 고기 안 먹어. 그래서 누가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나를 대접하고 싶어서 고기를 해냈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그 안 먹는다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고기를 먹다가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다면 그거는 잘한 거 하나도 없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은 믿음으로 조차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상대방이 저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상대방이 이상구 박사 고기 안 먹는다는 건 참 몰랐어. 근데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분은 자기 정성껏 자기가 제일 맛있게 잘하는 거. 를 다 갈비찜 이런 갈비찜은 뭐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싸먹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박사님을 진짜 맛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한 점 먹어보니까, 이야, 이건 왔다, 야. 박사님이 뭐요?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근데 박사님이 딱 와가지고, 밥상을 탁 쳐다보더니, 고기 이거 치우시죠. 저는 채식가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아니다. 그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거 참 맛있네요. 그래서 맛있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갈비찜이 맛있게 돼가지고 박사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박사님이 갈비찜을 먹었다고? 그분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인데? 이제 그 박사님이 갈비찜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게?
이상구 박사도 사람 안 보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의 생각은, 아니, 그럼 고기 안 잡수시는 분이 그럼 먹어 준 건가? 그렇게 되면 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더 고맙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되면, 이상구 박사님은, 그렇게 나는 뭣도 모르고, 갈비찜을 했는데, 맛있게 잡수어 주시더라. 이렇게 되면 장사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되는 거야. 이번에 합장 문제가 나왔대, 그렇죠? 봤어요?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월 초파에 가가지고 다 합장하는데 황 대표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쓴소리 하더라고. 근데 황 대표 입장도 뭐예요? 참 곤란해, 그렇죠? 저는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상 가면 이제 국화꽃을 한 송이 놓고 이제 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 안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상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저는 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절 하나 한다고 하나님이 이놈 상구야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 그죠? 문제는 그 상주가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가 한 두 번 그랬더니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예. 네. 상구 박사님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상주들이 알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그래서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난리 치지 마세요. 예. 그 뭐 그렇게 큰 난리 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방인들이었다. 그 이방인들은 고기 막 먹고,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이제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도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는데, 이제 말썽이 많은 거야. 아시겠죠? 왜? 이 기독교는, 무엇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 이제는 뭐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지금 여기 주일 성수, 질문도 이제 그런 면에서 각도에서 조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무슨 고기는 피하라고 하자?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우상의 제사에 올라갔던,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런 고기는 가능하면, 이방인들이 안 먹도록 하자. 그리고, 그게, 그, 이방인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 선생님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고기를 대접한다. 그러면 먹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먹어줘라.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그 유대인 사도들은 이제 이방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대접을 고기 대접을 하는데 꼭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아니냐고 또 따져. 또 따지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모르거든. 그냥 넘어가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도록 하자.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쭉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드러워. 그러나 까다롭기로 치려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과거에. 철저한 까칠이야, 바보죠. 까칠하게 거지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주위에 네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 먹고 싶어도 좀 참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주위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너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그게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음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물 가지고 너무 뭐예요? 까칠하게 따지다가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골치 아프네. 이래 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먹지 않는 것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좀 먹어주고. 먹고 싶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뭐요? 참고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종에도 자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은 이미 주인이 그 귀인이 갈 때, 그 돈을 주고 간 것을 자기들에게 뭐요? 줬다고 생각해. 줬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뭐요? 이건 자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주인을 어떻게 본 사람이요?
주인을 상당히 뭐예요? 까다롭고 무섭게 본 소리. 자,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고히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세 번째 종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를 탁 쌓아놨다가 하나도 축내지 말고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주인이 볼 때, 나는 참 착하구나. 이럴 줄 알았어. 막,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막 장사를 하면, 해가지고, 막,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기고 막 이러면, 이 세 번째 종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게? 쟤네들이 저러다가 뭐요?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렇게 막, 그 돈이 자기 껐냐.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받은 것을 자기 거나 뭐예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즘도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 장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 가르쳐봐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나 그럴까? 뭐라 그럴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다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건으로 딱 싸둔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아온 당자 얘기도 그렇고, 이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이 말.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이 세 번째 종하고 똑같이 본 거야. 당신은 뭐예요? 엄한 사람이라 내가 뭐 두려워해가지고 이쁜 여자도 절대 못 쳐다보겠더라.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을 보니까 당신은 한 문화 줘놓고 뭐예요? 열 문화를 거두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전혀 자신이 없고 그러다가 뭐예요? 본전도 다 잃을까 봐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 한 문화만은 꼭 돌려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 얼마나 착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얼마나 착하냐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왜? 그 주인이 워낙 까다롭고 무섭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 주인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모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종은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을 잘 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종. 자, 여기서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일 뭐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아하, 하나님은 장사 못하면 악하다고 하는구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고리대금업자 같아. 자기가 맡긴 돈 잘 해가지고 뭐예요? 재테크 잘 해가 많이 벌어주면 아, 착한 놈이라고 그러고. 돈 하나도 못 벌었으면 뭐예요? 악하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돈 욕심쟁이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많이 세우면 하나님이 이 장로 당신 너 잘했어. 이런 분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주인을, 이 세 번째 종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뭐, 돈을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천만 원 중에 뭐 한 십만 원, 주머니 넣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받은 그대로 뭐예요? 딱 줬으니 얼마나 착해.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왜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다, 선하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대답 다 아는데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악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런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악이냐?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만들어버려?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이 뭐를 못 받게 하는 거요? 생명을 못 받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제가 허구한 날,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벌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한 죄들이 많을 겁니다. 부디 방구석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낱낱이 회개해야 낫습니다. 맨날 이래 싸면 암이 더 악화될 거 아닐까. 유전자 더 꺼지고 더 악화되죠. 그렇게 이상구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이상구가 돈벌이를 다 집어치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상구가 하는 일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구는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완벽하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쳐치더라도 욥은 뭐예요? 욥은 그거는 악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처음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의롭고 선하고. 그럼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를 통하여 봅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 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다 선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히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래서 욥이 몰랐던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쫙 보여주고, 결국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얻었다?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렸네. 내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얘기한. 그 예수가 다 대속, 즉 대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완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을 얻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욥은 어떻게? 그때 받아들였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결국은 대속물 자기 아들 예수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을 뭐요? 아셨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자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여기 이제 심판이라는 심판에 대해 나온다. 악한 종아, 너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뭐요? 심판하리라. 결국 심판이란 것은 이미 이 세 번째 종은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심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엄하고 무서워하는 무서운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 그래서 주인이 내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 네가 한 뭐예요? 말.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내가 벌 안 줘도, 내가 안 죽여도 너는 조건적 하나님과 함께,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은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의 지배하에, 즉 사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너는 이거 이렇게 잘못했으니 징역 10년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 번째 종은 그 심판에서 그 조건적 사랑에서 그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지 자유하지 못한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 그 부자유한 사망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을 거둔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이자라도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이자 좋아하네.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의 얘기를 아차 조건적으로 해석했다가는 하나님이 아주 욕심쟁이 하나님, 고리 대금업자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심판의 기준은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10문화를 버렸구나. 너는 천국으로 보내주지. 너는 5문화 그것도 괜찮은데 천국 가라. 너는 하나도 못 벌어서 그러면 좋을 거라. 이런 공로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지금 많은 경우에 이 얘기를 공로주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왜? 매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 여기서는 토요일 날 예배 형식을 취해. 그러면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모양이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뭐든지 율법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안식일을 볼 때 그것이 그 날이 그 매주 토요일이 참 무슨 날이에요? 그 토요일마다 우리가 아니 그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마침내 회복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약속으로서의 그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의 본뜻은 참 좋아요 안 좋아요? 본뜻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율법이 폐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알고 보니까 율법도 뭐하고 거룩하더라.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뭐예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 그렇죠. 이것은 옛날에 태양이 솟아나지 않았을 때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한 뭐요? 작은 촛불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직도 뭐요? 선하고 의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가 떴으니까 촛불은 필요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이제 예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그 율법들이 바로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약속이었구나. 그리고 그 토요일 안식일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누리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을 상징하는 날이었구나. 그러면 그 날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그 날을 꼭 지켜라 이런 건 없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즉 십자가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토요일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뭐요 지켜야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의 다른 개신교에서도서는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로 바꿨죠. 뭐 개신교에서도 안식일이 본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쉬라고 한 날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기로 했다. 그런 입장을 안식일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냐? 그 안식일교 입장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러고 주장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회복이 됐다. 이제 이거를 다 같이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뭐요? 폐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트집 잡으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거든. 그런데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는 교인들이 꽤 많다 이 말이야. 그거는 십자가하고 비교할 때 그거는 좀 어색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제가 떠났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제 그 서울 그 지역에 사시는 그 교우들이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도 참 그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박사님 저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어느 교회 누구 누구인데 박사님의 뜻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조사심판 같은 그런 교리는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건 나는 더 이상 야한시기 교단 안에서 자꾸 조사심판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참 관두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자기 뭐가 달린 건데 생계가 달린 건데. 그래서 저는 참 그 목사님을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책임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일요일날 예배 봐요. 그래서 무슨 요일에 한다 이거 가지고 너무 뭐요? 그 먹는 것처럼 고기 먹는 일처럼 그렇게 따져 싸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일요일 예배 보면 이제 일요일 예배를 본다 그러면 기존 안식일 교인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싶어도 일요일 날 예배 본대 그러고 안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 보는 걸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날이 온다. 안식일이 누구의 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이 되고 그래서 그 날짜로 구원 여부를 가르는 그런 생각이 지금 그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녁 시간에 또 하고 일요일은 또 하고 그렇게 운영해 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폐했다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킨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뭐요? 알게 됐으니 예. 참 이 율법도 알고 보니까 뭐요? 자기가 옛날에 오해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모든 율법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자기가 폐했다고 했던 그 율법도 다시 어떻게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를 한다 하게 됐다. 그것이 굳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몰랐을 때 저는 옛날에 이거 많이 써먹었습니다. 율법이 배했다고요? 아니죠. 더 굳게 뭐요?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율법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특히 안식일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굳게 세운다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율법주의적 율법관. 그런 율법주의적 율법관으로 율법을 본 율법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았구나. 근데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국 그것은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속에서 정말 자유하시면서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유전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악한 영은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 사이에서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욥의 선택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세 종의 이야기도 정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탈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 탈란트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끝내 자기 혼자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맡기신 책임만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선한 것이다. 라고 오해한 채로 참으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탈란트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장사를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 켜주셔서 우리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놀라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